이 현상을 녹는 점, 내림이라고 하는데 겨울철 눈이 쌓인 곳에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눈에 녹는 점을 낮춰 빨리 녹이려는 것이죠. 근데요, 얼음에 소금을 넣으면 빨리 녹었는데 어떻게 우유는 빨리 얼어요? 얼음이 물로 녹을 때에는 주변의 열을 빼앗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유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유의 열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유가 아이스크림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금이 물에 녹을 때 또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온도가 낮아져서 우유가 빨리 얼어서 아이스크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얼음이 물로 변할 때나 소금이 물에 녹을 때는 열이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열은 주변에서 빼앗아 오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동안 우유 그리고 얼음이 담긴 그릇이 얼음과 소금의 열을 빼앗겨 꽁꽁 얼어붙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운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준비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알코올이요. 네, 맞아요. 소독용 에탄올인데요. 자, 병원에서 주사 맞아보신 적 있죠? 네. 주사 맞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알코올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주사를 딱. 아, 네. 소독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시원했어요. 오, 그러면 한번 시원함을 느껴보실까요? 자, 먼저 지금 이제 온도를 한번 재보면 자, 지금 한 31.8도씨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알코올로 닦고 자, 조금 바람도 불어주고 차가워. 시원해요? 자, 이제 한번 온도 재볼까요? 산도나타가 떴어요. 네, 28.4도시네요. 알코올만 한번 발랐는데 온도가 금방 떨어졌어요. 네, 이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대체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금세 증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주변에 또 열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역시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 것이랍니다. 더운 여름날 거리에 물을 뿌리거나 수영장에서 놀다 물속에서 나왔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 덕분이에요. 아,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흡열 반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네. 맞아, 맞아. 선생님, 그럼요. 이 흡열 반응을 잘만 활용하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 배운 흡열 반응을 잘 활용하면 간이 에어컨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이 에어컨이요? 네. 우와, 좋은데? 우리 가보자. 함께 간이 에어컨을 만들어 볼 경기 원당초등학교 친구들. 선생님, 저희가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간이 에어컨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도와드리죠. 네, 질산암모늄과 물을 섞으면 흡열작용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이 에어컨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질산암모늄은 기류에 쓰이는 물질인데 물에 녹이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 물의 온도가 10도 넘게 낮아져요. 이제 이 질산 암모늄과 물을 이용해서 간이 에어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간이 에어컨 만들기는 먼저 질산 암모늄을 한 약팩 속에다가 5분의 1만 넣습니다. 그런 후에 작은 비닐팩을 팩 속에는 물을 넣은 후에 약간의 색소를 넣고 밀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질산 암모늄과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비닐을 잘 밀봉해주면 간이 에어컨 만들기 끝! 하나, 둘, 셋! 와. 자, 간이 에어컨을 주물러 물이 담긴 비닐을 터뜨려주세요. 친구들, 어때요? 시원해! 엄청 시원해! 아,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줄 몰랐고요. 되게 시원했어요. 체육하고 나면 엄청 더운데 이거 만들어서 저 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간이 에어컨 만들기 성공! 오늘은
주유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이용해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간이 에어컨도 만들어봤어요. 꾸러기 친구들도 흡열 반응으로 여름을